맛있어만. 와, 맛있다. 많다. 최강야구 2023년도 시즌이 개막했습니다. 사실 직관하는 경기에는 오프닝 안 했어요. 경기력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. 근데 다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잠깐 찍어봤습니다. 야, 첫 게임부터 징크스네. 바로 몸 풀고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안 하면 되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. 다들 몇 명이 힘든 거야 지금. 굳이 안 해도 카메라 잠금 다 대기하게 하고. 아니 유튜브에 징크스 모음집이 있던데? 우리 자기 찝찝해서. 징크스 왔어. 징크스 만들라고. 다 왔으면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굉장히 예민해지셨어요, 지금. 개막전인데 누가 오전 아프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. 아, 오늘 선발 생각이 있었는데. 자, 준비합시다. 화이팅, 화이팅! 역시. 화이팅! 가자!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, 위에서 아래로. 잘 봐야 돼, 잘 봐야 돼. 왔어. 안녕하세요.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차분하다. 네. 왜 그런 거야? 아니 감독님이 선발 투수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얘기. 야수들은 문제 없었잖아, 그지? 뭘 문제 없어? 여기 서가지고 말하고 있다 걸리면 나 시합 못 나가. 아니 우리 역할은 지금 좀 해야 돼.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또 내가 할 일이. 아 잠깐만 와봐. 그렇게 서가지고 얘기하다가 걸리면 못 나가. 아니 그럼 나의 역할은 뭐야? 그거 알아서 뭐 하라는 거야? 올라가십시오. 가스 걸려가지고 감독님 눈치를 엄청 많이 봐.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가스 걸렸다고 지금 이러는 건 아니잖아. 야 그리고 우리한테 그러는 게 말이 돼?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우리 몬스터즈 지금 분위기를 초토화시켰어. 너 선발 투수인데 치질 수술 어제 해가지고 못 나간다고. 아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첫 경기를 지금 앞두고 나서 그냥 분위기 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도 안 해. 아니 수술 내일 하면 안 됐나? 아 그게 더 급했어요. 네, 나한테 오늘 아침 8시에 전화 왔어. 오늘 아침 8시. 어제 수술했다고요? 그거를 당일날 알려주는 게 어딨어. 감정이 열받지. 전날도 아니고.